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실전으로 나와봤습니다. 이제 실내 영상이 아니고 실전에서 캐스팅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 오늘 시간이 긴 시간이 낚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짧게 캐스팅 중점적으로 낚시를 진행하되, 일단 루어에 바늘을 이렇게 달아놓고 일단 고기에 바이트까지 받을 여건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이제 우리가 쇼어지깅에서 캐스팅을 할 때 이렇게 무거운 메탈을 사용합니다. 자, 이 메탈이 40g, 작아 보여도 40g인데 이런 메탈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최우선이 돼야 될 게 안전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에깅 낚시처럼 짧게 끊어치는 캐스팅이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밖으로 밀어야 되는 캐스팅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 뭐 구조물 같은 게 없도록 이제 자리를 꼭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 맞으면 이제 바늘에 끼면은 진짜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조심하고 뭐 사물도 조심하고, 이게 바위 같은 데 걸리면은 낚싯대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스펙은 좀 가볍게 가져왔습니다. 라이트 쇼어지깅 전용 스펙이기도 하고 릴도 좀 4000번, 루어도 40g대로 좀 가볍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비는 이렇게 되고 이제부터 캐스팅하면서 낚시를 조금씩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캐스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캐스팅 할 때 요 루어가 버트 가이드 정도 오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 이게 버트 가이드, 처음 가이드, 요 부분. 이 부분에서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깅 낚시처럼 짧게 이렇게 치는 저 캐스팅이 아니고 뒤에서 밀어쳐야 되는 버트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뒤에서 가볍게 밀어치는 이렇게 버트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낚시도 잠깐씩 진행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에서 좌로 이렇게 딱 잘 흘러갑니다. 아주 딱 대상어 한 마리만 만나면 되는데 실력이 없어서 일단은 계속 쪼아 보겠습니다. 바다 상황은 되게 좋은데 조금 빠른 템포로 해서 캐스팅을 조금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쇼어지깅 본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며칠 전부터 점다랑어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좀 큰 사이즈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서 일단 첫 번째입니다. 손가락을 걸고 스풀 풀고 이 정도 버트 가이드 위치, 이 위치에서 뒤로 밀었다가 딱 대게 해줍니다. 이게 한 번에 원심력, 둥그런 이런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기다렸다가 타이밍 맞게 쭉 미는 느낌. 가볍게 밀어도 됩니다. 가볍게 밀어도 이제 메탈 비거리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밀어도 됩니다. 자, 표층에서 그냥 빠르게. 자, 한 번 더 버트 가이드에서 걸고
뒤로 밀었다가 살짝 밀어도 됩니다. 그냥 살짝 부드럽게. 일단 처음엔 힘 빼고 그냥 살짝 그냥 툭. 아. 이게 최대한 버트 가이드까지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짧게 치는 것보다 버트 가이드 내렸다가 원심력을 최대한 이용해줘서 딱 밀어쳐주면은 조금만 힘줘도 멀리 날아갑니다. 메탈이 부피가 작고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비거리에 대한 걱정은 자세만 좀 나오면은 충분합니다. 아, 물빨이 상당히 좋은데 이 물빨에 잡아내야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빠르게 하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반응이 없네. 나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걸고. 자, 버트 가이드 정도.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도. 밀었다가 당기면 됩니다. 원심력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제 캐스팅이란 게 쇼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라서 항상 이걸 많이 연습하셔야 그 다음. 어? 아! 자, 바이트 왔습니다. 아, 미스네. 요게 돼야 이제 액션 부분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 캐스팅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탈이 비거리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은 누구나 좋은 비거리 낼 수 있습니다. 아, 미스 같은데? 자, 이렇게 쭉 밀어주세요. 충분한 비거리 나옵니다. 지금 합산은 1.5고 쇼크리더는 30파운드인데 이 태클의 가장 이상적인 세팅이라서 딱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미스 같기도 하고 살짝 애매한데 한 번 더 쪼아 보겠습니다. 한 마리 정도만 딱 걸려주면은 땡큐인데. 일단 탐색. 좀 빠르게 탐색. 자, 오늘 뭐 캐스팅이 중요하긴 하지만, 액션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 지금 숏지그 사용하고 있고, 빠르고 전층을 좀 탐색하는 겁니다. 다시 항상 버트 가이드 잡아주시고 밀었다가 원심력 딱
밀어주십시오. 딱. 이 정확하게 미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 갔다가 한 번에 넘어오면서 밀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갔다가 이제 버트 가이드 정도 내려주는 그 길이가 비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내려주셔야 밀어칠 때 조금 더 힘 받고 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워기 때문에 짧게 잡고 끊어치면은 로드 윗부분 그쪽이 이제 데미지 먹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끊어치는 그 한 번에 던지는 액션보다는 그냥 쫙 밀어주는 아까 같이 버트 캐스팅이 쇼어 지깅이나 플러깅 무거운 루어를 사용하는 낚시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자, 상황도 좋고 상황만 좋은지 계속 쏘아 보겠습니다. 사람도 한두 사람씩 오고. 자, 롱직으로 한번 바꿔봐야겠습니다. 조금 어필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구 교체. 자, 항상 던질 때는 뒤에 누가 있는지 잘 보고 이게 순간적으로 바늘에 걸리게 되면은 충격에 딱 적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올리긴 올렸었는데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 저 베이트. 자, 지금 저 베이트 뺐습니다. 찍혀. 베이트 보여? 바글바글 하는 거 위에? 이렇게 막 비 오는 것처럼 돼 있네, 있네. 베이트 보이기 시작하네. 지금 안 보인다. 못 봤지? 지금 아마 베이트가 이 본류 옆으로 밀리는 것 같은데 물이 세니까 저기 경계로 한번 넣어봐요. 아, 던질 때 딱 부드럽게 한 동작 걸고 밀고 던지고 라이징 한번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베이트 많이 몰린 게 좋아 보겠습니다. 이 느낌이 설레는데 갑자기. 자, 다시 캐스팅. 자, 이런 식으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베스낚시처럼 어려운 캐스팅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스키핑 뭐 펀칭 할 때 이렇게 꼽아놓는 그런 섬세한 캐스팅보다 비거리를 내는 캐스팅이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걸고 뒤에 봐주고 쭉. 자, 이 정도 3박자가 맞으면은 캐스팅하는 데나 지장 없을 겁니다. 지금 40g대 메탈인데도 충분한 비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자세만 다듬으시고 몇 번 하시다 보면 금방 모든 분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비거리 걱정 없이. 다만 이제 라인이 가장 큰 요소인데 라인이 너무 굵어버리면은 이제 캐스팅할 때 비거리 감소가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점 주의해 주시고
이 라인 선택할 때도 하나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거리 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로드 길이, 그리고 합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로드 길이랑 합사가 중요하고, 릴 크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로드 합사랑 길이, 그 낚싯대에 맞는 메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낚시를 많이 해봐도. 그래, 저도 합사는 최대한 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비거리를 최대한 많이 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남들보다 좀 더 공략을 해보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삼박자를 잘 맞추셔야 좋습니다. 라인의 굵기, 로드의 길이. 로드가 짧아도 비거리는 많이 나오는데 확실히 긴 로드가 훨씬 더 멀리 날아가긴 합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잘 캐스팅은 한 요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제 버트 가이드까지 내리고, 버트 가이드 요 가이드까지 내리고, 걸고 밀었다가 캐스팅. 자, 요 정도 3박자 요거 잘 맞춰주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합사 굵기. 이 로드가 가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합사 굵기, 그 낚싯대에 표기된 그 범주 내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로드의 길이, 그리고 맞는 낚싯대에 맞는 메탈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금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캐스팅 자세는 되는데 비거리는 안 나와요 이러면은 이제 라인이랑 전체적인 태클의 밸런스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은 막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차? 야. 귀여운 사이즈 한 마리. 귀엽네. 바닥 떨고자마자 그냥.